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56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해서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한다. 바타한다는 거. 바타티라는 것은 시편 2편에 있는 2편 계열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아뢰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서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없어져서 의자에선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어찌하리까. 또그 다음에 12절에 네 번째로 응답받고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포를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실족하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4절에 나오는 요미라, 여기에 이제 두려워하는 날에는 아니 엘레이카, 내가 당신에게 애프타 의지하리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은 이제 9절 말씀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10절이 되죠. 베욤 에크라, 내가 부르짖을 때, 제 야다티 키 엘로힘 리,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안다 하는 거죠. 내가 아래는 날에 원수들이 오에바이 아호르 뒤로 물러간다, 그죠? 물러가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수들은 물러가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두려움이 11절 보면은 하나님께 의지할수록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원을 갚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는 내가 아뢰는 날에 해서 아뢰는 날에 일어난 일에 좀 주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분들이 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56병에는 특별히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히브리어만 나가니까 이게 또 히브리어가 나가면서 이것저것 잘안 보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같이 된 부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대조. 조금 느리게 뜨네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56편이라. 네, 됐네요. 자, 56편의 히브리어는 람낫제 알 요나트엘렘 레호킴. 자, 람낫자의 낫자는 인도한다, 인도하는 자에게 해서 매 낫자죠. 이게 이제 보면은
히브리어 PL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인도하는 자에게 속하여 하는 거. 알, 그죠? 요나트, 비둘기, LA, 말 없는 비둘기, 레호킴. 멀리 떨어진 말 없는 비둘기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되는데, 믹담, 레다비드 믹담, 배, 에호츠 오토, 펠리스틴, 베가트,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가 잡혔을 때, 다윗에게 속한 믹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통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때, 요낫 엘렘 레호킴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요낫 비둘기 엘렘 말 없는 레호킴. 이게 아마 말 없는 비둘기 또는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어떤 장조나 단조 같은 음악의 이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게 1절 되어 있습니다. 2절은 보면은 호레니 엘로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키 샤파니 에노시 사람들이 나를 그죠? 삼키려고 합니다. 그죠? 콜 하염 종일 통할 로햄 전쟁을 하면서 일하잽데니 나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압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쉐 아프텐스 아파니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 내 호네니 엘로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통한 전쟁을 하면서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이 종일 동안 전쟁을 한다. 그래서 하욤 로햄 요게 이제 분사거든요. 분사 로햄이 라함의 분사형이니까 종일토록 전쟁하니까 이거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전쟁하는 현장에 뭐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암몬 모압과 종일 통한 전쟁하는 그 전쟁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샤프 쇼레라이 콜 하욤 종일 통한 거죠. 종일 통한 내아의 원수가 삼키려고 하는 거죠. 키 라빔 많습니다. 로하밈 리 마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항해서 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도 보면 다시 콜하욤 종일 통한 나의 원수들이 숄라이가 나를 샤프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 하는 그런 용어가 매우 재밌죠. 마롬 이건 교만한 자들이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은 요미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아니 엘레이카 내가 당신을 에프타 의지하리다 하는 거죠. 요 에프타 할때요 시에 요거의 단어가 요 바타 동사거든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편 1편 계열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 다음에 2편 계열은 2장 12절에 보면은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게 바로 에프타에서 내가 의지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시편 2편 계열에 요미라가 나오고 뒤에 보면은 이제 아까 좀 말씀했다시피 내가 두려워 아래는 날에 요 에크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보면은 벨로힘 아할렐 드바로 내가 그의 말씀을 찬양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찬양한다. 벨로힘 하나님을 바타하티 내가 의지하죠. 로이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흐 야세의 바살리 바사르는 육체잖아요. 육체가 있는 사람. 사람이 나에게 뭘할수 있냐? 마흐 야쉐의 바사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의지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뭘할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갔을 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보면 콜라이옴 내가 종일토록 데바라이 야세브 알라이 나의 말을 비튼다 그죠? 계속 나를 대항해서 아짜브는 비틀어요. 계속해서 비틀고 콜 마우셰보탐 라라 해서 그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랄라하다. 이건 악으로 치우칩니다. 그 원수들이 나의 말을 아째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예 아째브 해서 이거는 피해령이 되죠. 점두 개 있는 요건 피해령이 되죠. 웬만하면은 점두 개 PL, 파엘, 예 파엘 요거 요런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7절을 보면은, 야구르! 그들이 가죠. 야츠피니, 이츠포누, 헤마, 아케바이, 이시모로, 카세르, 키브, 납시. 나의 영혼을 사모한다. 나의 영혼을 원한다. 내 영혼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지키는 겁니다. 아케바이는 나의 발을 지키죠. 그들이 나의 발을, 이시모루, 요 전형적인 평동사, 사마르 동사의 칼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야구로 계속해서 하면서 야츠피누 이츠포누 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엿보고 있다. 생명을 숨어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지고 있죠. 요거는 이제 보면은 희피령이잖아요. 숨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숨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울이 본인이 추격하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을 숨겨서 죽이라듯이 그런 추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알라벤, 알라벤, 악을 행하는 거죠. 팔레틀라모, 팔레틀라모, 베아프 아밈, 호렛 엘로힘. 하나님께서 호렛 낮추는 거죠. 백성들을 분노 가운데서 낮추신다 하는 거고, 요거는 팔레트는 이 숨어서 구원받는 구원인데 이 팔레틀라모는 그에게 뭔 구원이 있겠냐? 알 아벤 팔레틀라모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악 위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설수 있느냐를 오히려 반문하고 있고 베아파민 호레드 엘로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 분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은 낮추실 거다. 노디, 나의 유리함을, 사파르타, 당신이 세우셨죠. 아타, 당신께서, 주께서 세셨습니다. 시마, 거기에 두셨습니다. 세고 거기에 두셨다. 그 다음에, 디마티, 베노아드카, 할로, 베스페라, 테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병 속에 담으십시오.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파르타, 사파르타, 이걸 안다는 거고, 이거는 사파르타고, 여기는 베 시프라테카 해서 이거는 이제 책 안에, 세페르, 책 속에, 하나님께서 담은 게 아닙니까?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눈물병 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디마티 나의 이제 이 눈물을 병에 베노데카 하는 거 베노데카 요 말씀으로 병 속에 바틀 속에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나의 눈물을 병 속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56편의 그 제목을 요 베나드카 이 병 속에 또 디마티 나의 눈물을 병 속에 당신의 눈물 병 속에 하는 걸로 잡는 분들도 있죠. 아츠 야슈브 오예바이 아호르 원수들이 물러간다 그죠. 그때 원수들이 물러가죠. 나의 뒤쪽으로 베욤 에크라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내가 아래는 날에 이게 when I pray to you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요 날에 요게 일어난 아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뢸 때 원수들이 물러가고 제 야다티 키 엘로힘리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하셨음을 내가 압니다. 내 편이심을 압니다. 이거 엘로힘 리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는 표현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자 10절이 그렇고 11절은 어떤가요? 벨로힘 아할렐 주를 찬양하죠. 따바르 말씀을 바하도나이 여호와 안에서 아할렐 따바르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잖아요. 그 중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 안에서 그죠? 또 그의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이 벨로임하고 바 아도나 여기 이제 여기에 대꾸를 이루겠습니다. 아할렐 아할렐 다바라 다바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벨로임 바타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죠. 로이라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막 야셀 아담 리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리까? 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이라 마흐 야셀 아담 리 사람이 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앞에서 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이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 요나단 에드워드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부흥사들이 그걸 한마디로 잘 요약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세상과 문제가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손을 들 때 세상이 항복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알라이 엘로힘 네다레이카 아샬렘 토도트 라크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갚는다는 거지. 감사로. 당신에게 감사로 갚고 또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한 서원을 내가 갚습니다. 서원이 있습니다. 알라이 있다는 거지. 나에게 있다. 엘로힘 하나님이여 네다라이카 당신에 향한 서원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샬렘 토도틀라카 내가 이것을 갚겠습니다. 14절에는 키 그죠? 키 왜냐하면 히질라타 당신이 나를 건졌죠. 납시 나의 영혼을 미마베트 죽음에서 건졌죠. 할로우 라글라이 나의 발이 미드히 레 히트 할레크 리프레 엘로힘 베올 하임 하임이죠. 여기 생명의 빛 하나님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게 스스로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발을 건져 주셨다. 나의 발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은, the he란 거지. falling. 떨어짐으로부터. 우리말로는 이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는 fall down. 넘어지는 걸로부터 나의 발을 붙들어주셨다. 붙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짜르타, 히짜르타 이거는 많이 나오죠. 히짜르레니 나를 구하십시오.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시편에 맨 먼저도 많이 나오고, 납시 미마베트 할로 라글라이 미테히 레히트 할렉 리프네 엘로힘 베올 하하임 생명을 빚에 다니게 하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은총을 입게 해 주신다. 또 내가 주께 부르짖는 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직 컴퓨터가 정확하지 않은데 누가 이거 크게 하는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배우니까 아주 좋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미라 하고 여기에는 요음 배염 에크라 요 중요합니다. 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다는데요. 56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어 하면서 이제 같이 우리말로 컴퓨터 좀 해봤는데 좀더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실제로 돌려놓고 해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리네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 여러분 생애 또 귀한 일들 많이 있길 바랍니다. 샬롬.